발이 떡떡으로 하여지니 양반놈의 새끼들이 연당못에 무자수 새끼 모이듯이 손골목에 기새끼 모이듯이 그러니 모아서서 말뚝인지 대뚝인지 개뚝인지 화산 4월 초파일날 장암만호 등달듯이 과거 장례체 의분에 배부르듯이 그죠? 말뚝아 말뚝아 그러면 어디 너희 근무를 한번 들어보자. 보자. 내가 봐. 그리 하여라. 나의 근무를 알려줄 터이니 자사히 들어라. 들어보라마나.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그 이상은 물러가고 우리 하
할아버지께 없을 벼슬이 청이 풍이요 소년의 등가 하여 남병사 백병사 오임은 부대장을 계셨으니 그 근본은 어떠할까 이놈들. 누가 선조께서 그러한 벼슬을 했다 하니 그러면 어디 그 표적을 한번 대봐라. 표적 한번 보여주지. 그 중자를 어디 한번 보자. 자 어디 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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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좀 보이죠. 요지자도 불출이요 순지자도 불출이라 내 집 사랑에 좋은 놈만도 못하는 놈들이 이놈 저놈 하는 소리 아니 꼽고 더럽구나 이놈들. 이래도 자복을 못할 거. 이놈이여 이놈이여 학생원님 정내 이놈이라 학생원님 근본을 너희들 말 듣거라. 너희 죄를 논지컨대 능지 처참하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참아 죽이지 못하겠고 특히 용서할 터이니 이 길로 돌아가 평민들을 사랑하고 농민들을 도렸다. 각기 물러가거라. 나 절신과
아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요? 요, 경주 오일병이 그러는데요, 묵기로 와면서. 아이고, 그래요. 할매를 어디서 낳았네요? 나는 저 충청도 한산지에 북구에 사오는데, 나는 14살에 시집 가고, 우리 집 영감님은 12살에 시집 와서 살더니, 우리 집 영감님이 환히 집을 나간 지가 오금 3년이 돼도 소식이 돈잘하여 우리 영감 찾아 팔도를 돌아댕기다가 어다지설 한 풍에 미음도 잡고 품삯벌 팔고 고생하다가 아유 경주에 오입제이들 막 있다는 소문 듣고 우리 영감 찾아왔어요. 아 영감이 어디 생겨서? 아유 우리 집 영감이 잘생겼지요. 개감투 푸른도 보게 얼굴이 뚜리 넓적하고 한쪽 코가 살짝 먹었지요. 이런 영감 빠시오. 아까 그런 양반이요 한참 동안 놀다가 저리 간 것 같소. 아이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면 우리 영감을 찾겠어요? 영감을 찾으려면 공이 많이 들어야 되겠소. 아이 공은 무슨 공을 들어요? 군세수 단장하고 정안을복 가라 입고 용왕산대 큰 곳을 착실하게 지나야 영감을 찾겠소. 그래요. 아이 그러면 날은 어떤 날이 좋아요? 오늘이 막 딱 좋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좀 춥나. 아이고 삼짐승이 맞나 어디 시끄럽나. 오늘 뭘 하여? 아이고 좀 찍어 발라보자. 옛날 것 저게 난다. 해나 일색이요.
힘을 너무 많이 줬다. 부정하십니다. 부정하십니다. 동해 부정, 태 부정, 서해 부정, 태 부정, 남해 부정, 태 부정, 북해 부정, 태 부정, 서해 부정, 태 부정, 영남 부정, 태 부정, 라이방 부정, 태 부정, 홍시도. 손에 묻은 부정 태부정 발에 따라온 부정 태부정 초상 부정 태부정 제왕 부정 태부정 총각 조금 몽달구신 부정 태부정 청야 조금 사고구신 부정 태부정 온갑정 태부정 합시다. 전화수마다 서이 우리 대통하십니다.
찾았어요. 영감을 만날라쿠모. 이야 손을 들어 행아 손을 들어 엉엉이 틈틈이 챔비 꼴짝 꼴짝을 찾아간가 보시오. 꿈만 잘하면 찾는다더니 또 찾아가라고. 아이고 남아 어디 가서 우리 영감을 찾을까. 영감아 나는 가요.
사자는 크다. 저기 죽은가 그 살았는가 모르겠네. 어. 한 번 더 쏴봐라. 한 번 더 쏴볼까요? 사는 거 그치요? 아, 저기 죽었던 거 살 거.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어이, 안 되겠다네. 내가 죽을 수가 없지. 네, 잠깐 나와봐라. 나와봐라. 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러 이제. 괜찮아. 괜찮아. 어, 네가 안 하면 누가 끼고 해봐봐. 해봐봐. 새낑개는 따라서 하이소. 얼마나 오늘 점심 잘 먹는가 내 한번 웃기다. 따라서 할게. 내 보소.